네,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통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오늘장 피셜 시간입니다.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 두 분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차 전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그제 이 폭스바겐이 갑자기 뿔이 나가지고 우리 2차 전지 종목들에게 충격을 줬는데 네. 일단 오늘은 좀 반등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삼성 SDI가 그나마 좀 3%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LG화학이랑 SK이노베이션도 1%대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어제 그제 많이 빠져가지고 아직도 여전히 좀 회복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폭스바겐 이야기가 나와서 뭐 먼저 여쭤봐야 되겠는데 자, 폭스바겐이 갑자기 중국 쪽으로 좀 쏠리는 듯한 그런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왜 이러는 건지 그리고 뭐 어쨌든 근데 또 우리 회사의 우리 기업들의 2차 전지 써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또 한쪽에는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왜 이러는 걸까요? 아까 그게 좀 테슬라가 예전에 힌트를 좀 준 것 같아요. 힌트를 줬고 좀 관광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테슬라가 배터리 대리 개최를 하게 되면서 배터리 독립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유럽 쪽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가격이라든지 그리고 경쟁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좀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저뿐만 아니라 시장의 외국인이란지 그리고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은 작년 7월 달에 그 아시겠지만은 노스볼트 회사와 합작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나왔었지만 그 당시에 각형 배터리를 쓰는데 그 각형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들이 CATL, SDI, 노스볼트 이 세 개 회사에서 각형 배터리를 공급받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실제로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리포트들이 외국계뿐만 아니라 국내 쪽 같은 게 교보증권이라든지 이런 증권사들에서 그런 리포트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리포트가 나왔다는 부분들이 이슈가 있었다는 부분들을 볼 때 진짜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진짜 갑작스럽게 제가 볼 때는 이 전략을 좀 바꾼 것 같아요. 바꾸고 어쨌든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 전기차 2차 전지까지도 그 제가 볼 때 폭스바겐이 그 테슬라의 전략을 좀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왜냐면은 아시피 전기차 생산을 하고 있고 그 전기차의 어떤 내재화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외부에서 공급을 받게 되니까 OEM에서 통해서 받게 되면은 그런 어떤 가격적인 부분들 이제 전기차가 이제 소수의 시장이 아니고 이제 다수의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어쨌든 이 2차 성능은 다 비슷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성능이 비슷하다면 결국 문제는 뭐냐면 가격인 거거든요. 근데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배터리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스마트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소프트적인 기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로열티만 주면은 가격에 대한 문제 큰 부분이 발생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차량 차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경량화 이런 부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결국 배터리 문제인 거죠. 그럼 이 배터리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외주를 주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하는 게 가격을 더 많이 낮추시다로 그런 판단을 테슬라도 그렇고 폭스바겐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바뀐 전략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2차 전지가 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앞으로는 경쟁이 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으로 진입이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앞으로는 현대차, 기아차 등 여기까지 상태 좀 중요하고요. 좀 더 나아가 보자면은 작년에 이재용 부회장하고 정의정 회장이 만났었잖아요. 그쵸? 근데 비밀 회동이었잖아요. 이제 보니까 왜 만난지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해되죠? 앞으로 어쨌든 2차 전지에 자체 배터리를 착용을 하게 되고 경쟁이 치열해질 거다. 그러면 어쨌든 앞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현대기아차 정의성 부회장의 어떤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두 분께서 이 두 사람이 제가 볼 때 비밀 회동을 한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했던 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다시 한번 좀 되뇌게 되네요. 그러게요. 일단은 뭐 2차 전지 배터리가 뭐 전기차에서 가장 핵심인 상황이다 보니까 뭐 주도권 다툼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자, 그럼 최영호 군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 기업들이 좀 이 피해가 지속될까요? 아니면은 이걸 뭔가 타개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테슬라가 전 세계에 지금 81%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 69% 그쵸. 떨어졌고요. 그쵸. 지금 유럽에서는 4위로 밀려났는데 그 떨어지는 점유율을 다 갖고 온 게 폭스바겐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전고체 얘기도 많이 들으셨고 또 어떤 식으로 폼팩터로 해서 원형으로 하느냐 각으로 하느냐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계속 말씀을 하지만
제일 주요 핵심 부품이고요. 전체 차값의 30% 내지 40%를 갖고 갈 수 있는 이 배터리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은 항상 열어두시고 보셔야 되는데 이럴 때면은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되느냐. 네. 이 부분들은 뭐 이제 수시로 나오는데 이러면 여러분 배터리를 만드는 원재료에 여러분들이 해칭을 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전고체로 가더라도 리튬은 음극재, 양극재에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등등을 보시면 그러면 리튬을 누가 만들고 있는가 여기에 같이 여러분들이 해칭을 하시면은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이 대세를 바꿀 수는 없어요. 각 회사에서 핵심 부품을 자기네들이 만들려는 이 모습은 상수로 놔두시고 거기에 더불어서 해칭하는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시작이 됐다. 이 부분은요 항상 새로운 산업이 발달할 때 나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과거 증시의 역사가 증명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예전에도 반도체를 항상 한창 경쟁이 일어날 때도 이런 네. 비슷한 패턴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더 우리가 더 근본으로 들어가서 배터리를 만드는 필요한 물질 이런 것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고 우리 기업들이 좀 선전하면서 뭔가 획기적인 또 기술을 만들어내는 걸 그거는 좀 바람을 가져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아쉬운 거는 LG화학이랑 SK이노베이션이 자꾸 계속 싸우고 있어요. 이거는 또 부담이 한쪽으로 가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LG 쪽을 손을 들 수밖에 없고 SK 이노베이션이 그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네네.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상황이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은 싸우다가 정이 된다고 또 같이 합작을 할지도 네. 몰라요. 갑자기. 지금, 네. 네. 그래서 LG가 지금 SK 이노베이션 조지아 공정 인수하는 일은 이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두 회사가 어쨌든 이런 소송을 빨리 마무리를 하고 합작을 해서 이 타결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LG하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단기적인 충격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배터리 모양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바꾸면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안 쓰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드는데 안 쓰면 매출이 타격이 되는 거, 그럼 실적이 타격이 되는 거,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쨌든 뭐 폭스바겐과 테슬라가 아니라도 차세대였던 전기차 회사가 나오게 되면 그쪽으로 빠르게 시선을 돌려서 납품처를 찾는 게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고문님께서 그 공급업체들, 원자재 업체들 말씀했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좀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담이지만 그 최근에 문제가 된 게 노스볼트잖아요. 근데 노스볼트가 그 테슬라에 있었던 그 피터 칼슨이라는 사람이 나가서 만든 스타트업 회사예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그 회사에 한국 사람이 많습니다. 아, 그런가요? 한국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 실적으로 노스볼트가 한국에 와서 이 그 장비 공급업체들을 그래서 물색을 하고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 장기업체들은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노스볼트 관련주가 그래서 아까 전에도 우리 코너 전에 나왔던 게 동지 세미캠이 있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CIS도 있고 그 P&E 솔루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엠플러스라는 회사도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고요. 작년에 이 회사를 물색했다라는 얘기는 있어요. 그래서 노스볼트 관련주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봐야 될 부분이 이 각형 배터리로 가는 이유가 결국에는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뭐 전고체 배터리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소위 말하는 그 양극과 음극과 이 연결시켜주는 역할인 게 전해질인데 지금 리튬 이온은 액체거든요. 근데 이게 고체가 되든 점토가 되든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해질 쪽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아시다시피 첨보, 후성, 솔브레인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대장은 첨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반대로 좀 이제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회사들도 그 전해질이 고체든 점토로 바뀌게 되면 분리막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제 분리막 관련주는 회사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분리막 관련주가 PNT라든지 USD가 있는데 이런 회사들은 앞으로 좀 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노스볼트 관련주라든지 전해질 관련주라든지 리튬이온 관련주도 있네요. 리튬이온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비엔. 이 회사가 대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 쪽으로 이 폭스바겐 쇼크가 좀 거치고 이제 조금 뭐 분위기가 바뀌었을 때는 방금 말씀드린 리튬 관련주라든지 전해질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노스볼트 관련주를 좀 복시게 되면서 이 부분을 고문님께 상당히 좀 잘 짚어주셨다는 생각을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구체적으로 자연스럽게 개인 투자자들이 이 배터리 관련 투자 전략을 이렇게 세워 주셨습니다. 네. 정태근 팀장님이.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최영호 님께 네. 자, 2차 전지
뭐 이렇게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투자하는 방법이 있지만 일단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이 3사를 가장 주목하고 계시잖아요. SK이노베이션, 화, LG화학, 네. 삼성, SDI 이거는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이 소송권은 분수령이 4월 14일입니다. 그날이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이 이제 마지막으로 종료되는 부분들인데요. 그걸 뭐 지나가서 만약 거부권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SK와 LG의 싸움의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요. 미국이 구축하고 있는 리전널 지역적인 공급망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그럼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테네시네라든가 이런 데 두 군데를 더 하는 것을 돌려서 그래서 조지아 공장을 그러면 SK 거를 자기네들이 인수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LG SK의 소송 전에 다른 관전 포인트는 미국 공급망에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결론적으로 나오게 돼 있고요. 이거는 4월 14일까지 가야 되고요. 그 사이에 이제 뭐 특허에 대한 또 지금까지는 영업 비밀입니다. 이제 특허에 대한 소송이 있는데 4월 14일 분수령을 통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다 없어지고요. 어떻게 LG와 SK가 이 4월 14일을 넘어서 미국 공급망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을 잘 보시는 것이 투자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방향타가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2차전지 최근에 좀 충격을 받은 2차전지에 대한 해법을 좀 알아봤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원 최하우 문 두 분과 이야기 나눴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